거지왕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옷도 찢어지고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셔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낚시와 대제를 즐기길 바랍니다. 자, 낚시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연장 창고인데요.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무엇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긴 한데요. 챙겨가긴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텐트를 가져가야 될지, 비가 와서 일단 파라솔 두 개와 자 파라솔 월들 챙기고, 자 망설이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먹은 거 현장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챙겼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자, 뭐 맛있는 영상 만들어 보려고 망원에 이제 달고 갑니다. 어떤 공화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떤 멋있는 거라도 한번 담아볼까 해서 자 영상을 하고요. 자, 비가 와서 혹시나 그러면 텐트 위를 차 위에 치려고 자대 하나를 줄이고요. 제가 쓰는 기본형 자대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GPS가 생각보다 연결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비는 많이 내리는데요. 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출조를 떠납니다. 지난번에 49.5를 작년에 49.5, 48 하루에 한 마리씩 두 마리를 잡았던 곳으로 가는데요. 일단 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출조를 떠나봅니다. 자, 만약에 또 덩어리를 잡는다면 거들먹거리고 그간의 꽝은 언제 했었냐. 원래 잘 잡는다 하고 거들먹거리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면 아마 또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곳에 가서 힐링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뭐 많은 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를 잡으러 가는데 붕어보다 다른 것들을 담아볼 영상 장비들을 많이 챙겨가고 있는데요. 붕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내려야 되는데 예보에 없는 바람이 셉니다. 아, 이건 참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비옷도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 현장 가보고요. 낚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저 앞쪽에 나무를 쌓아놓은 곳이 낚시 금지를 하려고 쌓아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단 왔으니까 파라솔 치고 자대 깔고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솔 텐트를 쳐서 대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은 10대, 총 10대 편성할 거고요. 자, 우측에서 3, 6, 그리고 2, 4, 2, 8, 2, 6, 2, 6, 2, 4, 그 다음에 4, 6, 4, 8, 5, 0, 마지막에 3, 2. 아마 좌측 1벌대는 카메라에 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현재 비도 비지만 물이 좀 흐르네요. 조금 흘러요. 조금 흐릅니다. 일단 흐르니까 흐르는 대로 하고 붕어가 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나 이제 붕어도 물이 흐르면 거슬러 올라오는 걸 좋아하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단지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옷이 다 젖어서 이거 감기 잘못 걸리면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오해하는데 큰일입니다. 여튼 자, 밑밥 치고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밥은 조금만 칠 겁니다. 이 시기에
여기는 또 물이 워낙 맑은 지역이고 아직 계곡지라 수온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쳐놓으면 그 밑밥이 한 달간 안 풀리고 있는 게 육안에 보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루텐하고 옥수수를 쓸 거기 때문에 보리가루하고 어부글루텐을 조금 섞어서 소량 섞어서 밑밥을 지금 제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양은 아마 지금 이게 옥수수 캔인데요. 이거 원보다 원의 반절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로 한 10개에서 12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작년에 잘 나왔던 곳, 그리고 작년에 의문의 1패를 당했던 곳들에게, 곳에게, 자, 아마 대를 편성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곳이니까 그 자리에 아마 밑밥을 치면 뭔가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비바람 멈춘 상태니까 빨리 또 밑밥 치고 수심 체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심은 2m권입니다. 2m권. 그나마 낮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4648, 50 들어간 곳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쪽이 골자리인데 부유물이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낮고 고기는 거기서 제법 많이 나왔고요. 이쪽 스물나무 자리는 현재 밑걸림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밑밥 치고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아직 어두워지지도 않고 환한데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비를 맞아서 몸이 서지니까 많이 춥습니다. 의자 보일러까지 가동시키고요. 어쨌든 뭐 오늘 하루는 왔으니까 잉어가 됐건 뭐가 됐든 덤비는 대로 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세고 비도 많고요. 네, 며칠 전 비가 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오랜만에 작년에 같이 낚시를 많이 했던 조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우가 선물을 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지캠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걸 몰랐습니다. 나온다 라는 출시 소식은 들었지만 나온 걸 몰랐고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자, 지지캠이에서 나온 CR311 배터리입니다. 리필용 배터리고요. 자, 이 배터리를 가지고 오늘 밤에는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약간 티 안 나게 약간 키웠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가고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고요. 또 저는 슬로프 채비를 하기 때문에 부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민감한지 기타 등등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캠이에서 나온 배터리로 자, 캠이 10개를 밝혔습니다. 자, 사용해보고요. 아직 지지캠이는 부력 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 낚싯대는 그냥 써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력 조정을 해야 하는 낚싯대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배터리의 성능을 오늘은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혹시 충전기에 충전이 되는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돌을 갖다가 발을 지금 물에 안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자, 좌대는 올라가질 못하고 아직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있어서 좌대 위에서 뭐 밥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공간이 좌대 위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현실이. 아, 바람이 안 불면 그래도 입질이 들어오던데 또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또 조용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찌는 3개 정도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뭐 더 이상의 변화는 현재 없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상황만 많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분다는 게 또 차가워집니다. 수온은 자, 아까 12.4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11.8도까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온은 11도, 12도 유지가 되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새벽 1시, 2시, 3시 그 시간대 한번 더 집중해 보고요. 만약에 좀 해보다가 없으면 휴식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파라솔 밑에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텐트도 못 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 밤새 비바람에 감기 기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고기들은 논일고 있고요.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입질하는 생각은 없나 봅니다. 어제 비도 많이 오고 물도 좀 불고 해서 제 생각인데 사람으로 따지자면 새 집에 입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좋다 새 집이다 해서 밥 먹을 생각이 없고요. 평상시처럼 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떡밥과 옥수수 대신에 다른 걸 먹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도 찌 주변에서 노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장비들 다 걷어서 말려야 되고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낚시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즐겁게 낚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니랍니다. 진심 맞습니다. 맞고요. 현재 제 자리에도 중요한 건 제 자리에도 고기들이 노는데 왜 안 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다른 걸 잘못 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입질이 없습니다. 하여튼 바로 지금 이쪽에 비가 와서 물이 찬 곳까지 고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차라리 고기 얼굴을 못 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고기가 들어와서 논이는 게 보이는데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요. 그냥 해봐야죠. 그냥 해보고 뭐 아직 저에겐 한 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0대의 낚싯대와 20개의 바늘에 옥수수와 글루텐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방 넣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짐을 챙기고 쓰리 봉투에 쓰리까지 담아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맛을 봐야 될 건데 가보겠습니다. 자, 건너편에 왔습니다. 건너편에 왔는데요. 계속 꿀렁꿀렁 대면서 사람을 애간장을 태웠던 애들의 정체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해가 뜨면 물 위로 쫙 올라옵니다. 해가 잠깐 비쳐도 올라오는데 지금 얼핏 보일 텐데요. 저기 옵니다. 메다급 잉어들이었습니다. 되게 점잖게 놉니다, 잉어들이. 저는 혹시나 붕어인가 해서 잔뜩 긴장하고
숨죽이면서 봤는데 결국 잉어였습니다. 잉어. 자, 하루 동안 즐거운 낚시를, 즐겁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루 동안 낚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내린 비와 바람, 그리고 건너편에서 나이징들. 처음에는 잉어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그 후에는 오전 지금까지도 되게 점잖게 나이징을 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대물이 움직이는 그런 얌전함? 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서 긴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잉어였고요. 지금 망원렌즈로 담았으니까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짐 정리하고 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엔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제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